쇼미더코민. 이번 사연은 이 가산동의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의 유료 상담 사연이었습니다. 내가 거기에 사실 뭐 이 공공개발에 대한 뭐 생각은 전혀 없었던 상태인 것이죠. 1, 2년 전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근데 사놓고 나서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이 지역이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된 것인데, 한참 이제 동의 절차를 구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찬성을 해야 될지 반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급히 연락을 주신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이분께는 뭐 유료 상담을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에 맞는, 처해 있는 상황에 맞는 결론을 내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서는, 이 영상에서는 결론을 내려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고, 그리고 이 공공개발을 바라보는 그 상반된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영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려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합리적일지 그 관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공공개발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의 내용들도 예전과 다르게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폭넓고 다양한 질문들 모두 여러분들께서 7026888번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상세하게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 내용 다시 이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삼각 뿔처럼 튀어나와 있는 바로 이 블럭이 되겠죠. 이곳이 얼마 전입니다. 2021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 이제 발표에 의해서 주택공급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 항목이 있었습니다만 그 안에서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된 것이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이 지구 지정이 폐지되기 전까지 고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뭐 개발 가치가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높이 지어 올릴 수 없었던 제도상의 그 취약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지 주변에 산업단지와 남부순환로가 위치해서 도시공간 구조가 단절되어 있다. 도로에 의해서 하나의 섬처럼 좀 따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의 효율성이 많이 저해를 받고 있었다라는 해석이었고요. 또 과소토지 비율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법률적인 요건, 거기에 이제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자 해도 좀 여의치 않았다. 이런 해석을 내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힘을 빌어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하에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해석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구역 안에 내가 어떠한 부동산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체감하는 장점과 단점은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고 나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공개발의 그 가짓수가 상당히 다양하죠.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뭐 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 등등 전에 없던 새로운 용어들이 생겨나면서 좀 복잡하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주요 그 요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민간 방식으로 개발을 했을 때에 적용이 되는 그 개발의 한도를 초과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진행 절차에 있어서도 속도를 더 낼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초과 이익을 원래 토지주한테 다 돌려주는 방식은 아닌 것이죠. 초과 이익을 산정을 해서 그 초과 이익의 10에서 30% 정도, 결국은 민간 방식의 개발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대비 10에서 30% 정도 더 얹어서 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뭐 토지주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일 수 있죠.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 이익이 다 내 것은 되지 못하고 상당 부분은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공의 몫으로 돌아간 것은 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라든지 공공상업시설을 지어서 공급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실 공공의 힘을 빌어서라도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은 전혀 아무런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공공 방식의 개발보다는 나는 그냥 내가 보유하고 운영하던 대로 그 부동산 그대로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는데 라는 계산이 바로 나오는 그런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내 부동산이 그중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는 역시나 전문가의 해석을 한번 받아보셔야 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역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그러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옳다라고 손을 들어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일수록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자산의 개별적인 가치를 한번 정확하게 평가를 해보시고 내가 찬성의 입장에 서야 하는 것인지 혹은 뭐 반대의 입장에 서야 하는 것인지 설사 내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이 되더라도 출구 전략을 미리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도 먼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만큼 정책이 빠르게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정책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현재 또 그리고 미래에는 어떠한 정책으로 변모해 갈 수가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시장을 바꿔 놓을 수가 있을 것인가, 강의를 통해서 좀 큰 틀에서 넓은 시야를 갖고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시장부터 정비사업 시장, 그리고 가장 최근에 주축을 이루고 있는 시장의 트렌드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702-6888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요. 정해진 그 강의 진행 일정에 맞춰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추가적인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R3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 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 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 앤 더 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Show me the coming!